예, 매년 이렇게 저희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좀 빨리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내용이 부실한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든 내용이고요. 일단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모두 다 아시는 거. 일단 그 중기벤처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해외 외국에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Ministry of Startup이라고 영문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스타트업 부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이 또 특이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추경 예산을 창업 지원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넣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가을쯤에 그런 기사인데 8,300억이 그 창업 지원 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수많은 그 벤처 캐피탈들이 또 새로 펀드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또 올해도 그 추경을 새롭게 이렇게 편성한 추경에서 중기부가 가져가는 1조 5천억 중에서 창업 벤처에 또 7천억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이쪽 그 창업계에 투여가 됐다라는 것은 그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이라든지 운용사들이 속속 이렇게 그 많이 선정이 되고 있고 오늘 오신 분 중에도 많이 여기에 선정되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그 창투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조금 그렇게 많이 늘지 않다가 다시 작년 그 올해 보면은 벌써 그 9개 정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성장 금융 쪽에 있는 신기술 금융사라든지 이런 쪽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사실 그 이 VC 숫자로 치면은 한국의 이런 VC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그 작년에 그 2.4조 원으로 약간 잘못 썼네요. 예. 그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5년 전에 비하면은 딱 1조가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신규 벤처 펀드의 조성액 자체가 4조 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투자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 1분기 그 중기 벤처부의 이런 집계에 따르면은 1분기에도 사상 최고의 벤처 투자액이 이렇게 그 기록이 돼서 6천억이 됐죠. 원래는 그 1분기는 주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많이 됐고 또 이게 그 벤처 캐피탈 협회의 그건데 보시면은 4월치가 나왔어요. 4월치가 9,700억 거의 1조가 돼서 4월 한 달 동안 3,400억 정도가 투자됐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그런 업체들을 만들기 시작한 2015년 10월에 그런 그 벤처 지도 같은 건데요. 이걸 그 계속 저희가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400개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렇게 아는 것들만 넣어서 그렇지 사실 발표를 안 하거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그런 스타트업들도 현재 한 80개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 사실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았는데 발표를 하지 않은 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개를 훨씬 넘는다. 그리고 올해에도 벌써 한 20여 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큰 투자가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매년 3년을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언론 발표된 것들만 모아서 조금 정확치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 건수는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매달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지난 3년간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1월도 보면 지난 1, 2월 그 두 해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었고 그래서
스노우가 이 스노우를 뭐 완전히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네이버의 그 스노우가 스노우 차이나 쪽에서 이렇게 받은 500억이 있어서 1월에 이렇게 큰 투자들이 이루어졌고요. 2월에도 이렇게 그 투자들이 2월은 조금 작았었는데 3월을 보면은 이렇게 투자가 커서 3월에도 거의 그 930억, 1000억 정도가 됐고 이때도 또 스노우가 스노우가 또 500억을 이렇게 그 펀딩을 또 했었고 그리고 4월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늘어나서 4월에는 왜냐하면 소카랑 야놀자 이 두 군데서 받은 게 한 1000억 정도의 이런 볼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2000억이 넘는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됐고 특히 5월이 보면은 또 1500억 정도가 됐는데 거의 그 매주 이런 식으로 그 이 100억 이상씩 되는 그런 그 투자 유치 소식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 4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몇십억 투자를 받았다는 그런 그 기사를 본 기억도 별로 이렇게 굉장히 드물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거의 매주 한 100억씩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거의 매주 사이클로 볼 정도로 자주 이렇게 그 큰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한 기업당 이런 투자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셔서 지금 보면 VC들 분들마다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언급한 이런 그 회사들이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하고 올해 1월, 6월까지 이렇게 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열을 해 봤는데요. 대략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 그 2017년에 1위부터 10위까지 그 합계보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지금까지 집계한 거의 그 이 총액이 3,500억 정도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반년 동안의 그 큰 투자가 벌써 지난해를 능가했다라는 얘기니까 올해 얼마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지난 4년간, 3년 반 동안의 이런 추이를 보면은 대략 어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자금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소카라든지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리고 야놀자라든지 그리고 특히 토스 같은 경우가 매년 계속 이렇게 큰 투자를 받으면서 이 회사들이 유니콘의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이 한국에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변했는가를 좀 이렇게 봤는데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금은 그런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히 그 기반 기술력이 있는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상당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 조직을 만들고 열심히 투자 중이고 특히 네이버하고 삼성이 작은 규모의 그런 인수기는 하지만 스타트업 인수를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를 에퀴하이어라는 인재를 이렇게 아마 확보하기 위한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도 보면 아쉬운 점이 100억 이상의 정말 이런 볼륨 있는 큰 투자가 아직은 그 부족하고 아주 깊은 기반 기술을 파는 스타트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흐리고 맑음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자율주행차 이쪽 그 자율주행차 관련 그런 스타트업도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라는 이제 자동차 쪽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대학생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고 IT 대기업, 자동차 회사, 대학 연구실 등에서 실력 있는 인재가 나와서 창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중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시리즈 A를 거의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이렇게 받을 정도로 볼륨 있는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여기에도 거의 좀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빨리 투자는 하고 뭔가 협업을 해야겠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현대차처럼 해외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몇천억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드 쉐어링,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차의 짝꿍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그래서 카프랩 럭시가 현대차에 투자를 받고 플러스가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고 이랬지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위법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성장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럭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체된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인수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쪽에서의 회사들이 나오는 게 있기는 있지만 있고 그 사업들을 좀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외의 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렇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로 그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 스타트업 플러스가 70%의 구조조정을 하고 김태우 대표가 지금 물러났다라는, 예, 그런 그 속보가 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뭔가 이 뻗지 못하고 타격을 입는 사이에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데는 글로벌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자율주행차에 뭐 저런 식으로 한 2조 4천억을 투자를 하고, 도요타가 동남아의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에 1조 투자를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점점 더 이쪽에서는 따라잡기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스타트업들도 좀 이렇게 있기는 있으나 뭐 그렇게 큰 투자를 받고 규모 있게 성장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VR, AR은 어차피 그 시장 자체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여서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여기도 좀 주춤하는 그런 느낌이고, 핀테크는 많은 좀 관심들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승건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업계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좋은 신호가 있지만 해외에 비해서 아직 회사 규모나 숫자 면에서 아쉽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예, 아직 좀 미진한 그런 구석이 있고, 다만 굉장히 누구나 아시다시피 뜨거운 곳이 블록체인과 IC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해시드 체인 파트너 파운데이션, 이번 그 이 컨퍼런스에서도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인 생태계가 구성된 것은 한국의 블록체인 이 업계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정말 이렇게 보면 벌써 고르게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특히 보면 ICO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ICO가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극히 일부 ICO를 한 회사들이 로고를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요. 그래서 백서를 공개해서 코인을 모으는 ICO 외에 기존 사업 아이템을 코인으로 만드는 리버스 ICO도 많은데, 한국에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스위스, 지브롤터 등에 가서, 예, 그쪽에 돈을 주고, 예, 해서 한 100억, 200억, 300억 뭐 이런 정도의 그 ICO로 해서 자금을 모으는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모든 VC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다 지금 ICO를 하겠다고 나서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협감을 느끼시는, 예,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싯은 이 정도로 조금씩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특기할 만한 사례를 지난 그 1년 반 동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넘었던 거는 이게 일단은 IT 스타트업 중에서 유일했던 것 같고요. 넥슨이 코빗 인수, 그리고 네이버의 컴퍼니 AI, 삼성전자의 플런티, 그리고 그 요기요의 푸드플라이, 그리고 네이버의 리멤버 인수 같은 이런 건수가 있었고요. 예, 뭐 모두 보면은 한 몇십억에서 몇백억 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럭시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흥미롭게도 다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한 겁니다. 스타일쉐어가 29cm, 야놀자가 레저큐, 직방이 호갱노노, 그리고 BGF, 아 여기는 스타트업이 아니죠. BGF가 헬로네이처라는 스타트업이 그 SK플래닛에 팔렸는데 그 경영권을 BGF, 즉 편의점 CU를 하는 곳에서 사갔고요. 그리고 리디북스가 얼마 전에 디노펀트를 그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이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니레버가 그 AHC를 하는 카버코리아를 3조 원에 인수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VC들이 어떻게 재상장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좀 그게 됐고 그리고 거의 6천억에 이렇게 로레알에 팔린 스타일 난다 같은 경우가 있어서 VC 투자를 전혀 받지 않은 그런 사례로서 이런 큰 엑싯을 했다라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 스타트업의 스타트업 인수가 증가되고 있지만 거의 스몰 딜 위주고 아직까지는 홈런 딜이 이렇게 드물고 그렇다는 게 있고 엑싯을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구조 인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블루홀이라는 빅히트가 VC들한테 좋은 그런 그 이 리턴을 받게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고요. 이런 그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한준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고 지금 좋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사실 큰 값으로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제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IPO도 보면 2016년에 많다가 사실 이게 좀 주춤하는 또 그런 그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주목할 만한 IPO는 넷마블. 이건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셀트리온. 이건 사실 헬스케어는 분할 그거고요. 스타트업의 인수로서 성공했다고 IPO로서 할 만한 것은 검은 사막을 만드는 펄 어비스가 상장을 해서 지금 시총 2조 7천억 원짜리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카페24가 여기도 되게 오래된 회사지만 그 첫 테슬라 요건이라고 해서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만 있으면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첫 번째 통과해서 이 정도로 괜찮은 시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IPO 기대주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마켓컬리, 굉장히 알토스가 많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회사들이 10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 중에서 그 유니콘까지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런 그 관심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단독 투자도 많이 했고 그리고 특히 기술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 앞단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도 처음으로 그 한국 스타트업에 인수를 하기도 했고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거 바꾸고 삼성 넥스트가 한국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을 그 공간을 만들고 조금씩 스타트업 그 생태계에 공헌을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밖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CVC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의 그런 혁신을 이 자기들의 비즈니스와 이렇게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좀 흥미로운 이런 그 분위기는 한국의 그 공유 오피스 붐이 지금 그렇게 일고 있어서요. 이 보시면은 강남구에 저렇게 까맣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강남구를 따라서 지금 위워크하고 패스트파이브 같은 곳들이 까맣게 만들고 그게 강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분위기의 그런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다 이런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스타트업 만나자고 하면은 다 이런 곳에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김기사 창업자인 이런 그 세 분이 이런 공유 오피스를 만든다고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을 정도로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런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게 생태계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그런 그 조직으로 이제 정식 사단법인 출범을 얼마 전에 그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하는 도전 과제는 이런 겁니다. M&A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유니콘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규제, 이 유니콘들이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 예외 없이 이렇게 규제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또 ICO라는 것을 한국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역시 글로벌화를 하지 않으면은 유니콘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갈 길이 멀다고 어렵다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를 실리콘밸리와 중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매년 이걸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